이것은 나무처럼 인체가 뼈가 이두 팔을 벌린 모습의 작품이에요. 원기둥만 계속 골고다를 하다가 이제 이두 팔을 벌린 사람이 두 팔을 벌린 형상일 수도 있고 나무가 원기둥에서 나무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이중성을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요.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제 벵갈로마가 큰 고무나무를 잘라서 이제 이게 윗동을 한 1m 쭉쭉 잘라서 이제 거실로 들였는데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묘한 그 숲과 나무라는 그런 기존의 골고다하고 다른 가지를 벌린 그런 조형감이 있는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숲 속에서 있는 나무 나름대로 다른 같은 작품을 다른 배경으로 놨을 때 다른 또 특별한 느낌이 드네요.